지난 시간에 뭔가 장기노전2를 얘기하다 끝났는데 이것만 얘기하다 끝나니까 굉장히 끝낸 것 같지 않고 찝찝해서 그래도 우리가 패배한 건 아니니까 승리의 길로 가는 그 길을 다시 한번 말씀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장기노전2를 너무 추웠던 굉장히 안타깝고 희생자가 많았던 전투로 생각을 하는데 비슷한 전투가 또 하나 있었죠. 오른쪽에 장기노전2가 흥남철수로 이어졌다면 왼쪽에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청천강 전투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더 크게 졌죠. 중공군이 내려와서 장진호 전투하고 청천강 전투에서 싸웠는데 왼쪽이 더 크게 졌는데 그 증거의 내용을 보면 사실 통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북진을 하다가 중공이 내려와서 맞부딪힌 요 그런 상황인데 왼쪽에서도 우리나라 국군 1사단과 6사단이 쫙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청천강에서 이제 진을 치고 있었는데 역사에 보면은 좀 안타까운 게 중공군을 만났어요. 중공군이 있다는 걸 눈치를 채긴 챘는데 중공군이 11월 4일까지 공격하다가 11월 5일에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판을 해요. 무슨 오판을 하냐? 중공군이 이제 후퇴했구나. 더 이상 나오지 않는구나. 근데 우리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크리스마스 끝나고 집에 가야 되거든요. 장병들이여 크리스마스는 집에서 보내자. 중공군이 등장을 했었지만 이제 없어진 것 같다. 빨리 위로 올라가서 압록강까지 가서 마무리를 짓자. 그래서 11월 24일날 청천강을 넘어서 일제히 진격을 하는데 오른쪽은 장진호고 왼쪽에서 청천강에서 진격을 하는데 문제는 아니었죠. 이 빨간 게 전부 중공이었죠. 사실은 여기서 대기하고 그 얘네가 나오면은 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건데 눈치를 못 채고 여기서 같이 진격을 해서 우리 통일을 향해서 나가려고 했던 게 첫 번째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상황 미스인데 뭐 알 수는 없었겠죠. 미군이 앞에 가고 영국, 터키가 이렇게 진영을 쳐서 미팔군이 진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군도 물론 있고요. 우리나라 국군이 우익을 형성해서 덕천 영원 지점에서 지키고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얘네가 내려올 때 싸먹어야 되겠는데 가장 약한 곳이 어딜까? 약한 고리를 찾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미군보다는 국군이 한국군이 약하니까 이쪽을 쳐요. 오른쪽 허리 끊기에 들어가는데 한국군 2군단이라 그러는데 우측 한국군을 중공군이 치고 들어와서 우익이 괴멸됩니다. 워낙 숫자가 많고 기습을 받았기 때문에 우익이 괴멸돼서 요 앞에 가던 메인 덩어리는 보니까 얘네 수비하라고 보냈던 우익이 뚫렸잖아요. 그 우익을 막아야 돼. 근데 이때까지도 얘네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몰랐기 때문에 야 얘네 뚫린 거 가서 좀 도와줘 하고 보냈어요. 근데 누구를 보냈냐? 미군과 터키군을 보냈어요. 터키군은 썰에 따르면 이렇게 진짜 치열하고 대규모 전투가 있으려고 생각을 못했다 그래요. 후방부대였기 때문에. 싸우는 건 여기서 싸우겠지. 우리는 후방을 좀 지키고 약간 이런 개념이었는데 옆에서 진짜 대군과 대군이 맞부딪히는 이런 싸움을 하려고 생각을 못했는데 일단 군우리라는 데서 터키군이 지키고 있습니다. 얘네가 허리를 끊으러 들어왔죠. 중공군 입장은 여기를 끊으면 이거 포위잖아. 여기 다 중공군이 있는 거고 도망갈 곳을 끊으면 얘네는 전멸이다. 옆으로 허리끈으로 들어왔는데 거기 터키군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 보면은 터키가 한국의 우방 그렇게 얘기할 때 이 전쟁을 많이 얘기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측을 뚫은 중공군이 미군을 포위 공격하기 위해서 여기를 치고 들어갈 때 터키군하고 정통으로 마주칩니다. 여기서 터키 연대가 극심한 피해를 입죠. 중공군하고 그대로 갖다 머리박치기를 하면서 터키가 형제의 나라, 터키가 6.25에서 엄청난 피해를 봤다고 얘기하는 게 여기서 그대로 맞부딪혀갖고 아마 여기서 싸우고 아래 내려가서 도망갈 때 한 번 더 싸우는데 이때 터키군에 갖고 있던 장비 거의 대부분이 날아가고 뭐 전투 불능에 빠질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죠. 여기가 또 뚫리면 안 되는 게 앞에 간 군사들이 후퇴한 장조원터 굉장히 비슷하죠. 보급로 차단되고 태극로가 차단되는 거니까 중공군의 사실 전략이 비슷했다고 할 수 있는데 터키 연대와 미군이 여기를 목숨을 걸고 막고 실제로 막는데 성공을 하죠. 터키 그 옛날에 참전했던 할아버지들이 이 전투를 그렇게 자랑스러워합니다. 여기에서 막아냈던 우리가 전멸을 했으면 미군이 다 죽을 수 있었는데 우리가 목숨을 걸고 여기를 막았다. 이 전투를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군우리 전투인데 막아냅니다. 내용을 보면 터키군 15,000명이 참전했는데 3,625명이 사상을 입고 갖고 있던 장비는 대부분이 날아갔던 그런 전투라고 할 수 있고요. 게다가 이게 장진호 전투하고 내용이 굉장히 비슷해요. 얘네 군우리에서 터키가 막아준 덕분에 미군들하고 연합군, 영국군하고 군우리 이제 여기서 내려옵니다. 후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어느 지점이냐면은 요 위에 있던 병력이 이렇게 후퇴를 해야죠. 이렇게 여기 막고 있으니까 내려오면서 합쳐서 후퇴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도 중공군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 내려오는 길이 그때 장진호에서 봤던 헬파이어 밸리라 그러잖아요. 거기랑 비슷하게 가장 끔찍했다 그러는데 이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유명하지 않는데 책으로도 났어요. 건틀릿이라 그러는데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쫙 중공군이 쌓이고 있고 요 길을 이렇게 뚫고 가는 거죠. 뚫고 도망가야 되는 건데 이 좁은 협곡을 통해서 후퇴하던 연합군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그게 더 리버 앤 건틀릿인데 청천관과 그 저지요 손으로 팍 때린 것 같은 협곡 그 건틀릿을 통과하다가 엄청난 피해를 입죠. 이게 청천관 정투인데 장진호 때보다 피해가 더 심했다 그럽니다. 워낙에 많은 중공군이 겹쳤기 때문에 결국 평양 북쪽까지 12월 3일날 후퇴를 하고 12월 6일날 평양을 포기하죠. 그리고 12월 15일날 38선 이남으로 연합군이 다 후퇴를 하게 됩니다. 이때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한국군 2군단 예하 3개 사단이 와해를 했고요. 미8군도 큰 타격을 입고 미군도 사단이 없어질 뻔한 그런 위기가 왔다 그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터키어단은 야포와 차량 90% 이상의 손실이 나고 전투력이 사실상 상실되고 또 이때 미8군 사령관이 유명하죠. 월턴 워커 중장인데 저 전투가 끝나고 후퇴를 하면서 의정부까지 후퇴를 했는데 의정부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죠. 이분이 말한 게 스탠드와 다이저 낙동강 지킬 때 후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말을 했다 그러죠. 거기 서 있거나 지키거나 오와 다이 죽어라 죽겠다는 거죠. 죽을 각오로 싸우라고 스탠드와 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절대 후퇴를 못한다. 너희들이 후퇴를 하면 내가 너희들의 뭐 무덤으로 만들어주겠다 뭐 이런 말을 했던 말 그대로 별명이 불독인데 이때 돌아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워커 1호텔의 그 워커 장군이죠. 여기 가면은 비석도 있다 그럽니다. 우리 워커 장군님이 언제든지 온감하게 해서 이런 게 있다 그러는데 워커 1호텔의 그 워커 장군인데 결국 저기서 이렇게 밀리면서 1월 4일날 연합군이 서울을 포기하죠. 12월 달에 저희가 뚫리면서 그 145호텔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많이 보던 이 철교 위에 올라가고 이게 한강인 줄 알았더니 평양 대동강이라고 하던데 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사진에는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145호텔하고 연합군이 서울을 포기할 때 평양 포기하고 내려올 때 흥남철수 국제시장 처음 흥남철수 국제시장 처음 등장할 때 막 물에서 배에 매달리고 했던 장면이 이때죠. 이게 실제 사진인데 와 몇 개 사진만 더 보여드리면 이랬다고 하죠. 이 사진을 참 찍은 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피란민들은 저 밖에서 이렇게 속 끌고 위에다 짐 다 싣고 대기했다 그러고 서울은 서울대로 145호텔을 하니까 공산당이 이제 차지하게 되면 엄청나게 사람들을 죽이고 하니까 지금 145호텔로 쫙 지금 엄청난 인원이 서울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유명한 노래가 있죠. 형님들은 다 아시는 눈 보다가 휘날리던 바람참남 부들 국제시장이죠. 국제시장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우세어라 금순하라고 여러분의 그 아버님들이 좋아했던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노래가 있는데 그때 여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미상강적도 엄청나게 생기고 했는데 저 여파로 1951년 4월 11일 그 다음 해죠. 4월 11일 날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이 해임되죠. 결국 145호텔하고 쫙 밀리면서 해임이 되는데 그때 했던 말이 이거죠. 맥아더가 군복을 벗으면서 미국 양원 합동에 의해서 그 유명한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어디 노래 가사인지 시가사인지 했다고 하는데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Old soldiers never die. They just fade away를 얘기하면서 맥아더가 은퇴를 하게 되고 이때 중공은 저 청천강 후퇴하고 145호텔까지만 하더라도 한반도를 완전하게 장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합군이 휴전하자 그랬더니 거부를 했대요. 왜냐하면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 우리가 한반도를 완전하게 장악하고 너희들은 일본까지 가라. 그래서 휴전 제의도 거부하고 4월 공세와 5월 공세하면서 아래로 강하게 남진하면서 밀고 내려왔는데 이때 우리는 버텨야 되니까 전선을 펼칩니다. 쫙 그 38선, 37선 근처에서 미군과 한국군들은 길게 대한민국을 가로지는 긴 전선을 펼치고 중공군은 이 전쟁을 끝나겠다고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이죠. 그대로 양쪽 세력이 맞부딪히는데 이때 대형 전투가 많이 발생됩니다. 위에서는 대부분 기습, 막 신나서 올라가던 걸 옆에서 기습 쳐갖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면 드디어 정대정이 맞붙는데 이게 이쪽이 강원도, 오른쪽에 보면은 그 유명한 현리 전투라고 있죠. 방어선을 치고 중공군을 남하를 막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국군이 현리 전투에서 3군단이 와해하면서 쫙 밀려요. 참담한 패주를 했다 그러는데 여기가 이렇게 밀리죠. 그래서 선이 이렇게 뚫립니다. 이쪽으로 쭉 오른쪽 우익이 역시 밀리면서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뚫려서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조금 있다가 오늘의 주제인 8호어 전투의 시초가 되죠. 오른쪽이 밀리고 들어오면서 이쪽이 이 깊이 들어왔다가 국군과 미군 연합군의 포위 작전에 그대로 걸렸던 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이제 8호어 전투의 시초가 되는데 자, 그 얘기를 잠깐 드리기 전에 이때 유명한 사건이 있죠. 벤 플린트 미군 사령관 이거 되게 유명하죠. 대한민국 3군단이 없어졌어요. 거기 가서 너무 큰 패전을 하니까 당신의 군단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모르겠다 그랬더니 3군단을 해체한다는 말을 했다는 바로 그 벤 플린트 장군이고 이분이 또 유명한 게 있는데 아드님이 벤 플린트 주니어가 공군 대위로 참전을 하죠. 그랬다가 북한 폭격 중 실종을 당합니다. 실제로 전사하셨죠. 아들이 미 4군 장군의 아들이 이제 전사했던 그런 상황인데 살아 계셨어요. 방금 말씀드린 벤 플린트 장군이라는 분 이분입니다. Down in Incheon Sea, and the body 90세가 넘으셨을 때.
If recovered, I would leave the body in Korea. 지금은 돌아가셨죠. 지금 돌아가셨는데 KBS가 인터뷰를 딴 장면이고요. 자, 하여튼.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을 가로질렀던 전선의 우측이 뚫리게 됩니다. 현리전투의 여파로 우측이 뚫려서 중공군이 이렇게 치고 내려오고요. 얘들이 이렇게 쭉 치고 내려오는데 그때 오늘 주제인 1951년 5월에 8.5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자, 8.5라는 거는 여기 있는 호수죠. 강원도 위쪽에 있는 호수인데 원래 이름은 8.5호가 아니었죠. 뭐 대붕이라고도 하고 나중에 이름 바꿨는데, 자, 그런데 이 8.5호 전투가 처음에 전투 시작이 8.5호가 아닙니다. 처음에 전투의 시작은 어디였냐면 용문산 전투라 그래요. 왜? 치고 들어온 중공군이 깊이 들어왔거든요. 얘네들을 어떻게 해볼 수 있겠다라고 굉장히 깊이 쳐들어와서 여기 중앙까지 쳐들어옵니다. 그게 용문산인데 왜 8.5호 전투가 됐냐? 결국 여기서 밀린 중공군이 도망가다가 마지막에 괴멸된 장소가 그 8.5호인 거고. 자, 그러면 용문산 전투를 보면 왜 중공군이 저기서 엄청난 실패를 거뒀냐? 확대한 겁니다. 아까 용문산이라는 데를 확대한 건데 중공군이 막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보니까 여기에 이제 미군이나 한국군들이 있고 앞선 선봉부대가 있었습니다. 여기 353고지, 427고지, 나산고지라 그러는데 요 산에 선봉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중공군이 와서 밀어보니까 안 밀렸어요. 안 밀려서 야 이거 본대다, 이걸 밀면 된다 해서 중공군 전체 대부분의 병력이 이 산으로 뛰어 들어옵니다. 얘들을 밀어버리려고. 그리고 사실 밀 수 있었어요. 왜냐? 병력이 10배래. 10배의 병력으로 여기 민 거예요. 여기 우리 어떻게 보면은 선두부대인데 이분들도 후퇴해서 뒤에서 전선을 구축하면 되는데 후퇴를 안 해. 이 10배의 병력이 내려오는데 여기서 후퇴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야 하고 치는데 용문산 고지의 지형을 보여드리면 저기랍니다. 세점. 여기, 여기, 여기. 저쪽 어디서 이렇게 쳐들어오는 거죠. 요 세 군데가 후퇴를 안 해요. 10배의 병력으로 치는데 문제는 저기를 못 뚫었어요. 저 427고지, 아까 뭐 나산고지 저 세 군데를 끝끝내 못 뚫습니다. 저기를 뚫어야 사실은 본대하고 전투가 시작인데 저기를 못 뚫는 거야. 10배가 갔는데 국군의 10배 병력을 투입하고 저기를 포위해서 들어왔지만 2만 7천 명이 쳐들어왔다 그러는데 저기를 뚫지 못한 게 용문산 전투요. 뚫지 못한 거는 물론 이유가 여러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물론 우리가 조금 이따 보지만 정말 결사의 각오라 그래도 죽기 아니면 살기로 거기서 버틴 것도 있지만 화력에서 밀렸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미군이나 대한민국 본대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긴 선발대거든요? 일로 다 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미군이나 한국군, 국군 같은 경우에 포격 지원을 하죠. 뒤에서 포만 쏘고 있어요. 아니면 공중에서 비행기가 와서 폭격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자꾸 엄청난 수의 포가 일로 몰리니까 여기를 대포가 오고 그런데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병력이 몰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 엄청난 포사격을 맞고 결론적으로는 3만 명 이상의 병력이 저 세 군데 고지를 뚫으려고 들어왔으나 결국에는 뚫지 못했다. 결국에는 뚫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격당하죠. 아니 이걸 뚫고 일로 가야 본대의 성공인데 여기서 이거 뚫으려고 올라가다가 항공 포격 맞고 다 작살이 나니까 안 되겠다고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갈 때 본대가 추격에 나서요. 본대가 추격에 나서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8.5호 전투가 된 거죠. 용문산에서 버텼다가 본대가 온 거를 버티고 도망가니까 그대로 추격을 해서 올라간 게 이제 8.5호 전투인데 문제는 너무 깊이 들어왔어요. 중공군이. 여기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데거든요. 지금 너무 깊이 들어와서 여기서 도망을 가야 돼. 어디까지? 일로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 본진영으로. 가는 길에 있는 게 8.5호입니다. 근데 보시면 미군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점령하고 있고요. 한국군이 뒤에서 따라오고 옆에서 옆길을 차단을 하니까 일직선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여기를 요 8.5호라는 데 있는 데를 확대를 해보면 화천댐 화천저수지라 그러는데 당시에는 화천저수지. 화천저수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포위를 당했거든. 중공군이 도망을 가야 되는데 화천댐으로, 아 이게 바다는 아니지만 건널 수는 없잖아요. 이거 건너다 죽은 사람도 많다 그럽니다. 여기가 아무리 없어 보여도 한 1km 되고 뭐 깊이도 뭐 몇백 미터 몇십 미터 될 텐데 헤엄쳐서는 못 건너니까 댐을 찾아야 되는데 댐이 여기입니다. 어떻게 돼요 그러면? 딱 위치가 누가 보더라도 여기 물이고 여기서 여기를 건너야 되거든요. 여기로 들어간 순간에 여기가 중공군의 사지가 됐죠. 사실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한데 그렇게 많은 병력이 너무 몰린 데 들어왔다가 결국엔 뚫지 못하고 반대로 역공 맞으니까 좁은 길로 이만한 뭐라 그럽니까? 병목현상 이러면서 여기서 들어왔다가 그대로 폭격을 맞아갖고 이 옆에 있는 호수가 화천저수지인데 이름이 그래서 8.5호가 됐어요. 여기서 중공군이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그때 얘기에 따르면 저 밀집된 지역에 들어가서 댐을 건너려고 했던 중공군이 집중포화를 맞고 2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거기서 발생을 했다. 국군과 미군에 사살된 중공군의 숫자가 2만 4,141명, 포로가 7,900명, 모두 3만 명이죠. 사실 포로까지 치면 3만 명 이상이 저기서 중공군의 희생을 낳았고 그때 생존자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화천저수지일 때가 중공군의 시신이 썩는 냄새로 진동을 해서 나중에 전쟁이 꽤 오래 진행된다면 저 시체를 긁어내야 저기를 저수지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8.5호가 시체가 떠다니는 완전 핏빛 호수였다.
2만 구가 거기 쌓여 있을 테니까 엄청난 시체가 쌓여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요번에 2021년도 올해 5월, 얼마 전에 지났지만, 5월의 전쟁 영웅이 서기종 일병님이라고 하시는데, 아까 얘기했던 버텼던 용문산 전투, 요렇게 결사라고 머리에 쓰고 버텼다 그랬는데, 10배의 병력을 버텼던 저 전투의 주역이 이번에 5월 전쟁 영웅이죠. 저 소식을 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 감격을 해서 저 화천조수지를 이름을 바꿨죠. 파로호, 오랑캐를 격파한 호수로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을 바꿔서 여기 지금 가십이 있다 그럽니다. 여기 친필 휴호라 그래요. 대통령이 직접 휴호 내린 거를 이제 뭐 떴겠죠. 부조를 떠서 만든 게 파로호가 됐습니다. 근데 이름이 오랑캐를 깨트린 호수니까 중국이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2019년인가? 이 오랑캐 격파한 호수 파로호 이름 바꾸라고, 이렇게. 이름 바꾸라고 압박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바꾸진 않았겠지만, 압박이 있었다고 하는데, 야, 장신들은 영화 만들어서 뭐 흥행하고 뭐 이러고 있더만, 거기 한국과 미국군 통일 뭐 시키고 많이 죽였다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호수 이름, 뭐 기분 나쁘다고 뭐 바꾸라고요? 그럼 장진호, 하여튼! 뭐 그랬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갔다가 이제 중공군이 엄청난 괴멸적 타격을 입고, 저기가 버텼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 못 버티고 우리가 이렇게 된 상황에서 못 버티고 아래로 뚫렸으면은 실제로 중공군이 생각하듯이 화력대 정말 주먹과 주먹이 마주쳤는데 뚫렸으면은 아마 뭐 적화통일이 됐겠죠. 우리는 저기 또 낙동강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었는데 여기서 버티고 펀치로 치고 올리면서 다시 전선을 유지할 수 있게 됐던 그런 전투가 이제 용문산 전투, 8호 전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영화로 많이 보신 밀고 밀리는 고지전이 펼쳐지죠. 38선을 기준으로 한 끝없는 고지전이 펼쳐지고 거기에 대한 백마고지, 무슨 뭐 펀치볼 뭐 이런 게 나오고 나중에는 영화 고지전까지 이어지는 그런 게 한국 전쟁에서 쭉 펼쳐지게 됩니다. 지난번에 장진호 전투까지만 얘기를 드려서 오늘은 그 이후에 우리가 버텼던, 거기는 기습을 당한 거였고 내려와서 실제로 밀고 내려올 때 순국선열들이 결국에 뭐 10배의 적을 만나서 버티고 다시 치고 올라갔던 전투, 용문산 전투, 8호 전투였다는 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